안녕하세요. 저는 뇌질환과 신경질환의 후유증을 집중적으로 특화진료하고 있는 박재경환 의사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후유증은 발병 부위에 따라서 정말 가지각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저림과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후유증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픈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만 느끼는 저리고 찌릿찌릿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찬바람을 쐰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저리고 시리고 뻣뻣해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느낌 때문에 고통스럽고 심지어 아주 애린 듯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경우의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과는 반대로 너무너무 화끈거리고 열감이 느껴지고 쓰라린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바람에 먹먹하고 남의 살 같아서 재활운동을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 증상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뭔가가 내 몸에 살짝만 닿았는데 그것이 칼로 쓱쓱 베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의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 위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반쪽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대부분 양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괜찮다면은 당연히 한의원에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나처럼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도무지 나만큼 아픈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보셨을 때더 이상 신경통 약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내가 아프고 저리고 불편한 이런 느낌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경우의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것은 시상통이라는 병일 수 있습니다. 시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감각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시상이라고 하는 곳과 그 주변 부위에서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일어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남들보다 유달리 극심하고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경우의 분들이 계신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은 주로 후유증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야속한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고 계시고 완전히 완치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10%라도 20%라도 통증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인데 도대체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 헤매시는 경우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런 분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요. 한약 처방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이 한약은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통증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실제로는 내가 아픈 그 부위에 있는 근육이나 말초 혈관에 작용해서 순환과 이완을 돕는 방식으로 통증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미 양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간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약 처방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모두 다 오픈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후유증이 가벼운 정도이건 심한 정도이건 이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번에도 저림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